오늘 우리끼리 가는데 재석이 형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. 믿거나 정말 우리의 분량이 미변 아니야. 어쨌든 우리 목보, 뚱보, 털보가 함께하는 쓰리보의 아름다운 그림 파이팅 유혹 만들어주세요. 우리 셋도 괜찮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그림 많이 나올 거야. 가자고. 따보. 오잉 뚜두봉. 뚜두봉. 재석이 형이 잠깐 전화 좀. 전화 달래요? 와. 또 뭔 소리 할까? 아, 막 벌렁벌렁돼. 여보세요? 어? 에이, 형님? 어, 네, 홍철아. 선발대입니다, 형님. 그, 진행은 네가 하고 있지? 제 위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, 형님. 아니, 너 저한테 뭐 지령 줄 게 있다면서요? 아, 예, 예, 그렇죠. 어, 다른 게 아니고. 예, 예. 그, 지금 수요일 날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가시게 되면은 시간이 좀 남아요. 맞습니다. 예, 조금요. 네, 그런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됩니다. 예? 아이고, 당연하죠. 당연하죠, 그럼요. 아, 우리 어디서 아울렛을 가겠어, 우리 어디서? 플랜을 짜놨습니다, 단장님. 네, 여러분, 만약에 아울렛에서 물건을 사시는 멤버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다시 그 물건 밖으로 가겠습니다, 브라질로. 야, 전화기인데도 되게 무섭다. 예? 알겠습니다, 단장님. 건강 유의하시고, 예? 네? 알겠습니다. 무엇보다도, 아, 저희 비행기 타러 갈게요. 아니, 저 전쟁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? 배가 좀 고파요.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. 바로바로 여러분들 면세 때문에 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SNS에 여러분들 모두 파티킵니다. 안 가요. 무슨 면세 중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아, 저기 대한민국 화이팅을 정성분성하시면 안 돼요. 아, 예, 그럼요. 그럼.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대한민국 화이팅 한 번만 좀 진심을 담았으면. 예, 알겠습니다, 단장님. 대한민국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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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 아, 됐네요.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이고, 네. 대한민국 화이팅을 왜 해가지고. 아, 화이팅하고 빨리 말라고 그랬는데. 아니, 성의 개쎄. 야, 그게 보이나? 하하씨, 다음 단계 한번 준비하신 게 또 있죠? 내가 있었어. 야, 야, 이거 뭐야? 톱스타를 불러놓고 뭐 다음 순서를 형이 얘기를 하면은. 아니, 나 저거, 나 저거를 그러니까 보고 오라고. 근데 그저 김재호 코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. 강동원 씨 목소리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. 네. 지금 강동원 코치라고 되게 인기 많아요. 감사합니다. 예. 강동원 씨하고 저기 친하시죠? 예, 조금 압니다. 예. 조금 알죠? 예. 목소리 아시죠? 예. 강동원 씨. 예. 그러면 진짜로. 진짜 목소리만 딱 들어봐 주세요, 이분 씨. 아, 일이 자꾸 커져가지고. 한번 해봐요. 한번 해봐요. 프린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. 프린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. 죄송합니다. 옥수수 털어도 돼요? 끝난 거야. 알았지? 나 더 한 번 살려보려고. 그래. 자, 재밌게 하자. 팀은 어떻게 할까요? 열두 모야죠, 형님. 에? 쉽게 연 열두 모야. 아야, 컴온. 잘 봐. 예! 예! 이해 못하는. 아니, 형님. 영보인데 서른다섯이 많아. 여기 무슨 캠퍼스 때 노인대야. 영보이라고 어디 가서 한 여기 캠퍼스 때 노인대야. 야, 영맨이라 영맨. 영맨. 신초. 영맨. 그게 팀 위치에 이렇게 나눈 거야, 그냥? 왜? 그럼 왜? 아, 명성보다 재석이 형이 더 불편한 거야? 아, 이제 오늘도 대기실 오자마자 조구나 너 계속 혼내고 다리 꼬고 다리 푸는 거 봤어. 그 전주에는 명수 형이 혼나고 예. 그 전주에는 조대 형이 혼나고 제가 그래서 한 달 스케줄이 꽉 쌈방으로 가잖아. 형들 때문에 한 달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. 형들 왜 이렇게 혼나냐. 언론에서 혼내, 얘가 혼내, 와이프가 혼내, 아주 그냥 집에 가면 와이프가 혼내. 형 문제야? 왜 그렇게 혼내는 거야? 형 오셨습니까? 그래, 그래. 안녕하세요. 말고. 형, 오셨어요. 오, 그래. 다들 대장님이고. 왜 성형 너 대장님? 재미 없으면 하와이에서 못 돌아올 줄 알아. 아, 그런 거 좀 하지 마요. 왜? 아, 재미 없으면 안 되잖아. 힘든 상황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아유, 좀. 아, 이번에 지옥이로 갔잖아요. 지옥이로 갔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까? 바캉스로 가든 여러분이 촬영으로 가든 아니면 휴가로 가든 재미만 있게 해오라니까? 그러면 돼요. 자, 악수하고 또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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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뭐라고요? 다른 사람들 와봐. 아, 이 형 옆에 있으면 기대 시키지. 자석이 몇 번이에요? 자석만 확인해줘. 자석 확인해줘. 자석 확인해줘. 몇 번인 거야? 자석이 몇 번이야? 자, 05A 누구예요?
가득 찬 거야? 축하한다, 너. 축하한다, 너. 아니, 아니, 공호 D. 공호 D. 공호 지어. 고씨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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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동호 씨. 아 저기요. 저 죄송한데 갈 때가 아 이제는 안 돼. 아 기다리십니다. 진짜 빨리 와. 저 휴가 5분만 휴가만 될까요? 5분만 다리 힘이 빠져요. 여기서 내가 얘기했잖아.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그런 거예요. 여기 자연스러워야 돼. 모든 게. 어? 여기 심지어는 여기가 누드 비치다 그래도 자연스러워야 돼. 그냥 걸어가야 돼 이렇게.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. 그게 되냐? 누드 비치. 이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알아? 막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, 그런 부담감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압박으로 저렇게 되는 게 제일 싫어. 나는 진짜 TV 보면서 난 여러분들 그런 게 제일 싫어.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. 진짜 지금 형의 모습이 그래요. 뭔가 초조해 보이고. 정말 그렇지 않아. 우리 하와이 삼행시 안 해도 돼요? 나는 여러분들. 아니, 안 해도 돼요. 하와이 삼행시 안 해도 돼요. 삼행시 이런 거 정말 오래된 겁니다. 하지 마세요. 하와이 삼행시 과감하게 안 합니다. 우리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어요. 아니, 준비하라면서요. 이거 봐. 여러분들 아쉬워하죠? 그러면 할게요. 아니. 형. 이거 언제 드세요? 그래, 야, 이거 우리 엄마 좀 먹으면 되냐? 왜냐면 이게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도 봐야 돼요. 안 쉬었어. 넌 진짜 매너가 없다. 너는 옛날 같으면 진짜 넌 따귀가 열 대야. 형, 어?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는 거라고. 아, 딱 봐도 안 상했구만. 뭐가 상해? 아, 맛을 봐야 알죠. 아, 냄새 딱 먹어봐야 한다니까.